자, 오늘은 선물 언박싱인데요. 이 선물이 좀 특이해서 이 선물을 저한테 준 주인공과 같은. 아유, 우리 저 미스바가가 저한테 선물 줬어요. 근데 이분이 직업이 친구를 주셨어요. 이 디자인 하시는 분이에요. 회사도 경영이 있고. 근데 저한테 선물 줬어요. 이거 하나씩 설명하고 저한테 여기 우리 보고 계신 우리 아가들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이거는 그 강복 이불이랑 패드, 이거는 베개 해가지고 저 생각하면서 이거는 이제 쿠션 해가지고 염체 패치에 보면은 요 로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져가가지고 업체 쪽에 자수 업체 쪽에 의뢰를 해서 쿠션 두 개랑 이거는 또 해가지고 혹시 라면 끓이거나 요리 하실 때 요거는 불러봐도 됩니까? 앞치마. 네. 자, 풀어볼게요. 풀러야 맛이야. 풀러야. 아, 이거 근데. 포장이 아주 예쁘네요. 마침 또 들고 오셨어. 지금 파란색 지금 기간이라. 여기 또 이렇게 로고를 딱 해놓고, 앞치마를. 와. 와. 이거 크네? 응. 아니, 크지 않고요. 제가. 아, 요즘 또 풀로 하는 게 있어. 아, 예쁘다. 와, 역시. 역시.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끈적적이네. 끈적적이 이렇게 사람 피부가 작은 사람 거 해라는 거. 이렇게 끈적적 해서. 요즘에는 일단 이렇게. 그리고 커지게. 이것도 패션이 있다. 아침하고. 아침하고 패션. 요리 옷이 같이 생겼어요. 나 유튜브 봐. 우리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역시 잘하시잖아. 아침마다 오늘. 오, 시원합니다. 아, 이뻐라. 아, 이뻐. 네, 그럼 요것도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천이 되게 이렇게 고급스러우네요. 이 광목이라고요? 옥수수. 옥수수. 그리고 깔끔하지? 그리고 제가 또 베개도 보여줄게. 베개는, 아, 요것도 아주 깔끔해요. 나서요. 깔끔하죠? 이거랑, 이제 이불도, 이불도 한번 봐야 되겠어. 너무 예쁘네요. 깔끔하게. 여기 하나하나 레이스로 이렇게 은은하게 박았네. 이렇게 풀기 있고. 강목이 면이라서 그냥 덮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공주된 것 같아. 그리고 요거는 패드. 패드. 저도. 아, 여기. 이렇게. 여기. 넘쳐놓고 있습니다. 제가 레인보우 진리를 알겠어. 그렇지. 그대 김혜김씨의 진리를 잘했어. 김혜김씨. 아, 난리다. 김혜김씨. 확인합니다. 그럼 김혜김씨부터.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마워. 자, 우리 아기 그 조금은 또 다른 분 건가 봐요. 다른 분. 네, 이거 우리 힘 쓰이는 아기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한번 풀러 가야지. 제가 인스타에 그 아기가 자기 인형 들고 사진 찍었잖아요. 찍어줬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리 지성이가 또 이번에 사학세션 올 때 이어주고.
생각이 또 서운하니까. 오! 앞치마 이거 마음에 드네요. 그죠? 어, 피아 좀 해봐. 뭐, 거기 어디 TV 프로 뭐죠? 윤식장? 아, 네. 거기에 들어갔대. 아, 아니, 이거는 아니고. 아니, 앞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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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앞치마 윤식장 원투. 앞치마 들어갔대요. 거기 들어갔다. 앞치마 있었고. 아유, 우리 피아 잘하네. 자,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김혜균 씨한테 지난번에 누가 파평준 씨가 그분들이 참 아픈데 많이 아픈데 오겠지. 파평준 씨도 딸딸이 남양웅 씨 남양웅 씨도 장난 아니죠. 그렇죠. 남양웅 씨도 어? 지금 근데 남양웅 씨가 혜정아기의 엄마래요. 근데 혜정아기도 열심히 하고. 자, 이제 언박싱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